안녕하세요. 파브르 2세입니다. 오늘은 단치 넓적사슴벌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단치 넓적사슴벌레는 뭐 특별한 종은 아니고요. 턱이 짧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. 똑같은 넓적사슴벌레인 도르크스 타이타누스 커스타니컬러 학명을 쓰는 같은 종이고요. 최근에는 다른 종이다 라는 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개체는 제주도 산지고요. 단체 넓적사슴벌레의 대부분은 제주도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제주도 넓적사슴벌레들은 한 100마리 중 한 마리 꼴 채집을 하다 보면은 턱이 굉장히 짧은 애들이 나옵니다. 얘도 그 후손 중 하나고요. 영상의 개체는 59mm짜리 넓적사슴벌레 수컷인데 떡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. 그럼 이 개체는 잠깐 여기 두고 이번에 좀 큰 개체를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이 개체는 70mm고요. 마찬가지로 순수 얘도 제주도 산지입니다. 턱이 좀 두껍기도 하고 빵빵하고 겉날개가 좀 벌어진 게 흠이에요. 완품이 아니죠. B급입니다. 하지만 후손이 다 이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멋진 단체 암컷이랑 붙여서 후손을 보려고 해요. 제주도 산지라고 모두 다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편입니다. 마트에서도 가끔 나타나는데 마트에서 보이는 넓적사슴벌레들은 턱이 짧은지언정 그 혈통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손도 똑같이 짧게 나온다 라고 보기는 많이 어려워요. 이 친구는 잠깐 여기 둘게요. 얘는 너무 사나워서 손을 갖다 대면 물 것 같아. 그리고 넓적사슴벌레 암컷이랑 단치 넓적사슴벌레 암컷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차라리 얘를 좀 방해되니까 잠깐 치울게요. 어이, 물려고 한다. 먼저 일반 넓적사슴벌레 암컷입니다. 초점이 맞네. 좀 머리와 전용배판 사이가 좀 뭔가 많이 벌어져 있죠? 이 부분 흉폭도 평범하고요. 두폭도 평범합니다. 사이즈는 뭐 작지만 단체 암컷의 경우는 좀 더 작거든요. 얘 잠깐 이쪽에 두고 우리 농장의 상급, 최상급에 속하는 단체 암컷을 보여드릴게요. 좀 엄청나게 빵빵하죠? 머리와 전용배판 사이가 거의 꽉 붙어있어요. 이런 녀석들이 후손도 굉장히 두껍고 짧게 나옵니다. 턱이 물론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후손도 좀 작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괜찮아요. 어차피 좀 좋은 톱밥이나 먹이를 먹이다 보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얘랑 한번 얘랑 비교를 해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아시려나요? 얼마나 좌측 개체가 짧은지. 체장은 사실 좀 비슷합니다. 비슷한 편인데 훨씬 좀 짧고 두꺼워요. 단치는 좀 두폭으로 본다기보다는 흉폭으로 봅니다. 그러면 암컷은 이쯤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좀 일반 넓적사슴벌레 수컷하고 단치 넓적사슴벌레 수컷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얘 같은 경우가 보시면 64mm의 넓적사슴벌레고요. 일반 넓적사슴벌레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수컷은 얘가 어디였지? 여기 들어갔네. 오씨, 또 물려 그러네. 아까 그 녀석인데 비교를 해볼게요. 좀 비교가 되시나요? 좌측이 64mm로 더 체장이 긴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. 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턱이 짧은 좌측 개체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턱이 긴 애들보다 좀 빵빵한 애들이 더 낫죠. 사람과 달라요. 뚱뚱한 애들을 더 선호합니다. 단치 넓적사슴벌레는 멋있다. 결론.